네, 안녕하십니까. 40의 그룹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아마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분쟁이라고 하면 가자지구 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고 엄청난 공습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동의 또 다른 지역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군과 이스라엘군이 직접적으로 맞붙게 된다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력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922만에 GDP 434조 2,500억 원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중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다이아몬드, 의료 약학 관련 업종이 발달한 나라인데요. 미국, 유럽과 같은 서방 세계가 교역하는 비중이 80%를 넘어가서 서구권의 경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반면 이란은 인구 8,502만 8,760명에 GDP 691조 6,177억 원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경제력을 자랑하고 인구도 8배 이상 많죠. 이란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석유 같은 천연재 많이 의존하고 있죠. 사실상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물론 이란의 경제 상황이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란이 봉쇄될 경우 이란의 경제가 마비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즉 다시 말해 경제력은 이란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란의 공업이 이스라엘보다 뒤처진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전으로 가게 되면 이란이 약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와 인구만 따지고 봤을 때 이란이 더 강세합니다. 현대전에서 인공위성의 중요성은 상당합니다. 적보다 더 빨리 정보를 파악하고 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우주 강국이기도 합니다. IAI를 중심으로 많은 인공위성을 쏘아 보유하고 있죠. 통신위성 3대와 정찰위성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OFEQ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전천후 및 야간 정찰이 가능하고 80cm 정도의 이미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란은 이제 인공위성을 6대밖에 쏘아보내지 못했습니다. 자파르 1 인공위성과 누르 인공위성을 포함해 총 6대밖에 쏘아보내지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인공위성들이 이스라엘 인공위성 보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80cm 정도의 이미지 해상도를 보유한 이스라엘 인공위성과는 다르게 이란의 이미지 해상도는 500m입니다. 사실상 성능이 많이 뒤처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량도 이스라엘이 밀리기 때문에 이란의 우주기술이 더 뒤처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전황에도 미치게 될 겁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정보를 받는 양이 다르니까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펼친다면 첫 양상은 미사일 전쟁으로 할 겁니다. 단순히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수량과 패트리어트 같은 지대공 미사일의 수가 적어서 이스라엘이 크게 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이란도 미사일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사야드 미사일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S-300과 같은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도 많이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영토의 크기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와 이란의 영토를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란의 영토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란의 미사일이 타격할 만한 곳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적의 미사일을 여유 이렇게 요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공 능력은 지난 2021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위기 때 여과 없이 보여준 점에 따라서 이란의 미사일 세례가 퍼부어져도 슬기롭게 잘 대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 이란 같은 경우는 땅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S-300이나 S-200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는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중첩대에서 방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점은 이란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란의 미사일이 상당히 많은 것을 고려했을 때 미사일전은 전황에 크게 작용하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나마 평가를 하자면 이스라엘의 소폭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수치가 전황을 바꿀 정도로 큰 수치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사일전을 끝낸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대로 공군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을 통해 제공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상군을 보내는 방식으로 전투가 이루어지겠죠. 공군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수량과 질면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압도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F-35I가 24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가 해봐야 수호-24나 미그-29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군전은 쉽게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란이 대공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군력 손실이 발생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찰기나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조차 없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군력을 대공미사일 하나로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공권은 금방 이스라엘을 뺏기게 되겠죠. 제공권을 이스라엘이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해군력을 비교하고 싶지만 양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영해가 너무나도 멀고 또 주전장이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군력이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비교해보자면 이란의 해군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해군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활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 해군이 상대방 영토 가까이 가서 타격할 능력도 없고요. 그나마 타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자면 이란 해군이 이스라엘의 해안선을 제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전황을 바꿀 만한 공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공권은 이스라엘이, 제해권은 이란이 가져간 양상입니다. 그 후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격돌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16만 8천 명입니다. 그에 비해 이란군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까지 합쳐 60만이 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죠. 숫자적인 면에서 이란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실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실전 경험은 전쟁에서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실전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죠. 그 점을 봤을 때 이스라엘군이 이란군과 상대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불리한 양상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전투는
전투는 보병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전쟁이 발생하면 보병이 돌격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갑전이 발생할 확률이 농후하죠. 이것은 이라크 전쟁 때도 발생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갑 장비를 분석하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기갑 장비 질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이스라엘은 3세대 전차인 메르크바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이란군은 2세대 전차, 심지어 1세대 전차까지 운용을 하는 수준이니까요.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과 이라크 간의 기갑전 양상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압살하는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제공권도 이스라엘에 있으니까요. 그나마 이란이 비빌 수 있는 것이 포병 전력인데 제공권까지 이스라엘이 빼앗긴 상황에서 이란의 포병이 제대로 힘을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이란의 포병들이 이스라엘군의 진격을 늦추는데 상당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서 보자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비가 이란을 압살하고 심지어 공군력도 이스라엘이 훨씬 좋은 상황에서 이란 육군이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전 경험도를 생각했을 때 이란과 이스라엘 중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이란이 얼마나 피해를 더 받느냐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란군이 전멸을 안 하는 게 다행일 정도로 이스라엘의 장비질이 너무 좋습니다. 이란군과 비교해봤을 때요. 이란군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포병 전력과 미사일 전력, 물량인데 그것도 압도적인 공군력 앞에서는 종잇장이 되어버리니 이란군이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민간인의 피해는 줄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전쟁과 분쟁은 미디어 속에서만 하자고요. 양국가 간의 슬기로운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이란군과 이스라엘군이 총력전하면 어떤 모습이 나올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